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후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신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석에 당시에 신대원에 큰 비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비석을 우연히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온 대로 당시에 어둠에 갇혀 있었고 또한 죄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던 저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단어나 문장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치유, 회복, 자유, 그리고 희년 이런 축복들의 언어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 자유의 역사, 자유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당에서 읽은 본문, 처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다섯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요. 또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복된 소식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오늘날 참된 소망은 마치 부유한 것, 성공한 것이 참된 소망으로 비춰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정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이 많았고요. 또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자유하게 하셨는지요. 또한 이 전쟁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섹스, 또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무엇보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수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또한 같은 일을 하시는데요.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들을 오늘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여러 가지 끔찍한 정책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눌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선포하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 모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은혜의 해를 공급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은혜의 해. 당시에 포로되고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 희년이 선포되면 다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 희년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를 짓고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리셋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자유를 누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되찾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로 악한 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회복함을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 희년을 공급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면 어쩌면 참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소망을 가질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정말 다섯 가지의 축복을 공급하신 것을 주여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도 동일한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